권우님, 수술비 보험 너마저 유사함도 한도가 줄어들고 너무합니다. 여기다가 어린이 보험이죠. 30세 전에 가입이 가능한 어린이 보험 유사함 납입 면제도 9월 30일까지만 판매가 되다 보니까 수술비 보험, 유사함 납입 면제, 그리고 유사함 축소 모두 다 9월 30일,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2주차 안 남았죠? 밝은 미래님, 여성 32살인데 어느 보험사가 좋아요? 저 오늘 보험왕이 얘기하는 건 D사예요. D사. D사 아실 거예요. 보험료 저렴하죠. 브랜드 와우. 있죠. 보험금 지금 잘 나오죠. 질병 지급이 임신, 출산, 제왕절개, 요식금, 치액이 보장이 유일무이하게 되죠. 또한 종수수비도 5종이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고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 보험금 지급도 잘 되겠지만 생보약관을 쓰기 때문에 매우 매우 좋다는 겁니다. 자, 동탄마님. 지비가 종수수비 갑인가요? 종수수비는 모든 수술에 적용이 되는 거 아니죠? 종수수비는 모든 수술에 웬만해서 거의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죽했으면 요식음, 치액, 제왕절개도 보장이 되겠어요. 네. 자, 체리사랑님. 26일부터면 D손보 전 보험사 다 인상인 거죠? 예. D손해보험만 인상이 되는 거고 타사는 인상이 없습니다. 자, 포켓몬빵님. 유병자도 동일한가요? 모든 전 상품이 보험료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거는 저도 그렇고 많은 팀장들, 본부장들이 아 좀만 더 연장해줘라. 갑자기 하루 만에 변경이 된 게 어딨냐. 이번 달 말까지 얘기했는데 이번 달 말까지는 좀 힘들대요. 엄청난 손해율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9월 25일까지 저 보험왕 영업을 할 테니까 9월 25일까지 연락 주시면 보험료 인상 전, 연계 조건 강화되기 전 저 보험왕이 추천해드리고 가입을 시켜드릴게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